이번 영상은 배추 무판에 벌레, 즉석에서 마요네즈로 천연살충제 만들어 퇴치하기 5분 작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김장배추 지금 모종을 부을 때가 됐어요. 모종을 벗고 3일 만에 싹이 잘 났어요. 이렇게 어린 모종은 이렇게 예쁘죠?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배추 흰나무가 날아들기 시작하더니 알을 낳나 봐요. 여기서 배추 벌레가 생기더니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기하급수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아주 초토화를 시켜놔요. 매일같이 4-50마리 잡아내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정말 미치겠어요. 친환경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어렵네요. 특히나 이 벌레는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똑같으니까 안 보여요. 이래서 특단의 조치를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어요.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천연살충제 즉석 제조법, 마요네즈로 천연살충제 만들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마요네즈 한 스푼이면 딱 떨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농약이 되는가, 살충제가 되는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천연살충제를 뭐 두 차례나 만들어가지고 성공리에 사용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 연구용으로 이거 완구인데 이것을 샀어요. 장난감을. 제철이 아닐 때는 곤충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뭐 지금 저 공룡도 있어요. 악어도 있고 뱀도 있고. 이게 장난감이에요 다 이거. 문구사에서 이거 2만원 주고 산 건데 이 안에 이제 곤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열어볼까요? 잘 안 열리네. 이게.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곤충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것이 곤충일까요? 얘들 벌이죠? 말벌. 이것도 곤충이고, 사마귀 곤충이고, 이거 여치예요, 여치. 곤충이고, 잠자리 곤충이죠. 개미도 곤충이고.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설명하기 좋은가. 개미로 해볼까요? 개미인데, 곤충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머리, 가슴, 배. 뒤집어 볼까요? 네, 머리와 가슴 부위와 배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다리는 어디에 있냐?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여섯 개 붙어 있는 곤충이라고 분류하죠. 숨은 어디로 쉬느냐? 배로 쉬어요. 배. 그 콧구멍으로 쉬는 게 아니고 이 배 양쪽에 기공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산 것을 잡아서 보여주기면 좋겠는데 산 것을 잡을 수가 없네요. 금방. 그래서 불뚝불뚝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기름 성분이 묻게 되면 이게 마요네즈가 기름이잖아요. 식용유에다가 그 노른자,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혼합을 한 것이 이제 그 유화제죠. 역할이. 그걸 섞어서 만든 것이 약간의 그 뻑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마요네즈인데 이것을 그 그냥 식용유를 묻혀도 죽지 않더래요. 화학농약은 이제 독성이라 질식사하는 거고 이거는 기름기이기 때문에 몸에 묻으면은 이게 여기에 스며들기 때문에 서서히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질식사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그 물에 탄 거 이거는 뭐 마요네즈도 그렇고 물에 탄 거 마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서서히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대신에 이것을 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주의해야 될 점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뿌렸을 경우에는 도리어 이제 잎이 숨을 못 쉬어요. 광합성 작용을 못 해가지고 잎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말아달라는 것. 자, 이제부터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커피포트에다 물을 끓였어요. 끓는 물을
유리 그릇에 이렇게 쏟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요네즈 한 스푼이면 돼요. 한 숟갈 정도 많으면 필요한데요. 마요네즈를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를 짜서 넣어요. 이것을 섞어야겠죠.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잘 섞여야 하지만은 찬물에 절대 안 돼요. 기름이기 때문에 비중이 틀리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가 좋은데 도깨비 방망이 갑자기 눈에 안 띄어 가지고 어디가 나 안 보여. 그래서 섞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하니까 기름하고 물하고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안 섞여요. 뜨지요. 현재 뻑뻑함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기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계란 거품기로 마침 이게 있어서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걸로 섞으니까 좀 나네요. 도깨비 방망이로 하면 1분만 해도 뽀얗게 섞이는데 이런 상태가 좀 안 좋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도깨비 방망이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순식간에 뽀얗게 섞인단 말이에요. 입자도 뽀얗고. 어쨌거나 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깨비 방망이로 하세요. 그럼 제일 좋아요. 물은 100ml에서 200ml 그 양에 따라서 달라요. 끓일 양에 따라서 200ml 기준에서 한 스푼이면 딱 좋아요. 다 됐습니다. 이제는 따로 보야죠. 통에 불려니까 안 돼요. 주전자나 비커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 원형 그릇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네모진 그릇에다가 일단은 따라서 깔때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보면 비커 역할이나 깔때기 역할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부어요. 스프레이 통에다가 이렇게 천천히 흐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깔아붙습니다.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물 끓는 시간이니까 순식간에 됩니다. 이거 이제 스프레이 장치죠. 이걸 넣고 너트를 조입니다. 일단 조이고 이 상태에서 신나게 흔들어서 마저 입자고 없게 흔들어요. 이제 마요네즈 살충제 만들기 완료입니다. 이제는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초의 망설임도 필요 없이 그대로 갖다 이제 뿌리는 거예요. 잎새기 뒤에 숨어 있는 녀석들까지 찾아가지고 흠뻑 뿌려주면 이제 벌레에 몸에 묻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우이모종이고 쭉쭉 뿌려주면 돼요. 별거 없어요. 독성이 전혀 없는 천연살충제죠. 마요네즈. 먹는 마요네즈로 뜨거운 물에다 용해시켜서 만든 거예요. 5분도 안 걸려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로 만드는 그 난황유가 있어요. 그걸로 만들면 좋은데 이거는 소량이기 때문에 소량일 경우는 이게 제일 나아요. 마요네즈 한 스푼이면 되고 많을 경우는 이제 난황유인데 난황유 만드는 것은 내일이나 모레 별도로 다뤄드릴게요. 이렇게 뿌리면 돼요. 여기는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한 일주일 3-4일 먼저 한 건데 지금 뿌리는 것은 여긴 벌레가 더 많아요. 직접 벌레가 보이는 녀석은 나 직접 더 뿌려보도록 할게요. 저 녀석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거 꼭 젖도록 한번 목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일반 화학 농약은 순식간에 죽는데 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와, 배추 모종 천포기 해놨는데 지금 벌레가 달려들어 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살충제를 쳐야 되는데 배추 흰나비죠. 벌레들이 와서
매일 잡아도 꽃이 없어가지고 오늘 특단의 대책으로 농약이 아닌 그 마요네즈를 가지고 그 물에 풀어서 분무기를 뿌렸어요. 이렇게 물 뿌리게죠. 아, 이걸로 뿌려줬어요. 이게 지금 약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뿌려줬어요. 이건 뭐 먹어도 되니까 친환경이죠. 자, 이거는 애프터 영상입니다. 마요네즈 시사기를 뿌린 지가 30분 정도 지났어요. 얘를 이제 그 중에 살아있는 벌레에 묻어 있는 거, 아까 미처 잡아내지 못한 거라 이제 눈에 띄었어요. 이걸 봤더니 움직임이 아주 둔해지고 있어요. 이건 안 죽일 거예요. 잡아내지 않고 저녁 때까지 살아있을라는지 아니면 내일이든지 볼 거예요. 여기 벌레가 꽤 많네요. 아까 잡아냈는데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벌레 똥이 많죠. 이렇게 막 갉아먹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막 보면은 처참할 정도로 갉아먹었어요. 이거 똥도 많죠. 밑에 녹색 똥이 있는데 새벽에도 한 30여 마리 잡아냈는데 보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여기 지금 보면은 벌레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얘들이 이제 몸에 그 마요네즈 약이 묻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얼마 안 가서 이제 질식사 할 거예요. 이제 하여튼 지켜보도록 할게요. 내일 보면 하루 지난 내일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애프터 2 영상입니다. 지금 벌레를 마요네즈 희석액이 묻은 벌레를 다섯 마리를 잡아다가 이 종이컵에 넣습니다. 그리고 배추잎도 하나 따서 넣습니다. 얘들 이제 먹으라고요. 아무것도 안 넣어줘도 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한두 끼 굶어서는 죽질 않는데 이거 먹이까지 넣어준 거예요. 이것을 저녁 때까지 있다가 밭에 나갈 건데 저녁 때 와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지금 실내에 들어와서 에어컨까지 틀어놨기 때문에 27도로 맞춰놔서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이 뚜껑을 컵으로 덮어가지고 달아나지 못하게 해놓고 이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숨을 쉬니까 저녁에 영상 대신에 고정 댓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